없고 무겁게 나를 누르는 빈 공간 그다음 방향으로 나를 이끄네 막힌 기다림 속에 지쳐도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눈가에 잡힌 잔주름을 볼 때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오곤 하는데요. 여기서 잔주름, 잘게 잡힌 주름을 뜻하죠. 잔주름이 가득했다. 치마 허리 부분에 잔주름을 넣다처럼 쓰는데요. 디귿받침을 쓰는 잣주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옷 따위에 잡은 잔주름이라는 뜻으로 이 말은 얼굴에는 쓰지 않고 옷에 잣주름을 넣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 협찬이었습니다. 글로벌 프로페셔널 백성문화대학 경기공업대학 아시죠? 글로벌 시대, 디지털 혁명, 녹색 성장에 맞춘 앞선 교육으로 기업과 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경기공업대학 국가가 설립하고 지원해 더욱 믿음직한 경기공업대학 남학생은 물론 여학생의 특성을 배려하는 남다른 대학 경기공업대학에서 당신의 꿈을 펼치세요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취업 잘 되는 임덕대학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은 취업은 물론 창업도 잘 되는 임덕대학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은 서울에 있는 임덕대학 취업에서 창업까지 인생을 디자인하다 임덕대학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누구 씹는다고? 이리 오너라 먹고 듣자 아, 왜 사람을 오라가라야? 뭘 듣는데? 간식 주러 나간다. 간식도 줘? 언제? 어디서 주는데? 매일 밤 10시 5분 박경림의 별이 빛나는 밤에 중파 900kHz 표준 FM 95.9MHz 문화방송입니다. HLKV 저 시간 있으시면 자 한번 보세요. 지금은 소중한 내 차의 엔진오일이 업그레이드 지크인지 확인할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엔진오일 지크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파동으로 저수수가 감소하면서 우유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들의 우유 생산량을 늘리고 분유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원유 생산량의 74%를 소비하는 신선 우유는 최대한 국내산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농가들의 생산 할당량을 5%씩 늘리고 유제품이나 제과 제빵의 원료로 사용되는 분유는 조기에 수입해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의사면허 없이 환자들을 상대로 항암치료와 손가락 절단수술 등 무면허 의료시술을 한 혐의로 서울 성북구 모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담임 목사 김모 씨를 소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교회 목사 김 씨는 의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 98년부터 최근까지 교회 신자나 외부 환자들에게 당뇨약, 중풍약 등을 조제해 판매하고 항암치료와 전립선 치료, 동상 환자 손가락 절단수술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개척교회 목사로서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무료로 의료 봉사활동을 했다며 필리핀에서 의대를 다녔고 무면허 의료가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민주당 주승용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과 주 의원의 측근이 모두 주 의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주 의원도 돈을 받지 않았고 두 사람의 금전관계도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튀니지에서 독재 정권이 붕괴되고 야당이 참여한 통합 과도 정부가 출범했지만 시위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 튀니스에서는 시민 수천 명이 독재 정권에 몸담았던 집권 여당 인사들의 과도 정부 참여에 반발하며 내무부 청사를 향해 거리 행진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과도 정부를 이끌고 있는 가누치 총리는 사태 수습을 위해 시위 강경 진압 책임자 전원을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면서도 독재 정권 참여 인사들의 과도 정부 잔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경제성장과 북방구 한파 등으로 올해 석유 수요량이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며 세계 석유 수요량 전망치를 지난달 8,880만 배럴에서 8,910만 배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에너지기구는 특히 중국의 석유 수요량이 석탄 발전소 폐쇄 조치 등으로 인해 작년보다 15%나 급증해 처음으로 하루 1,000만 배럴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기구는 또 최근 배럴당 100달러 가까이 오른 유가는 이미 세계 경제 회복에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밤 제주 산간과 울릉도 지방에 1에서 5cm의 눈이 오겠고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중서부 지방 그리고 전남 내륙 지방에도 눈발이 약하게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안과 제주 지방에 새벽 한때 눈이 오다 그치겠고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대구 영하 6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영하 2도, 광주 1도, 대구 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아 춥겠습니다. 최윤영이었습니다. MBC 지식은 머리로 익히고 가슴으로 배운다. 동남보건대학이 바라는 미래. 동남보건대학이 만드는 세상은 언제나 사람을 향합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행복을 만드는 대학 해피메이커 동남보건대학. 선배님, 사회생활을 보니 어떠세요? 걱정하지 마. 우린 팀워크에 강하게 단련해왔잖아. 함께하는 어떤 일도 자신 있으니까. 팀워크로 사회를 배웁니다. 7호선 면목역, 젊은 도전, 새로운 비전. 서일이 대학. 심심타파 참 좋은데, 야밤에 듣기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런 걸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매일 밤 12시 웃음과 재미로 여러분의 잠을 깨워드립니다. 신동 박규리의 심심파파. 술에 취해 핸들을 잡은 당신, 기분에 취해 도로를 달린 당신, 즐거우셨습니까? 음주운전, 인생의 마지막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경리마 놀자. 네, 박경님의 별이 빛나는 밤에 3부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요, 별밤 스페셜 엠블랙 주 엠블랙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들으셨어요? 저 베다에도 놀라게 한 합창 소식. 스키장과 전철이 이뤄낸 완벽한 하모니. 엘리시안 강촌. 이젠 전철로 스키장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대요. 다음 역은 엘리시안 강촌역입니다. 준비하시고 바로 스키를 즐기십시오. 여기는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스타들의 뜨거운 라이브와 토크가 함께하는 별밤 스페셜. 오늘은
특별 초대 뮤지션 양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연주로 시작합니다. 양쇼팽! 오늘 별밤 스페셜 고품격 주인공들 소개해드릴게요. 2년 전엔 남자 때문에 울고 이제는 나쁜 남자 때문에 우는 촉촉한 목소리의 소녀 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주입니다. 자, 너무 보고 싶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 7, 8개월 동안 별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이돌이죠. 별밤돌 엠블랙. 주씨부터 별빵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주입니다. 아, 이렇게 오늘 엠블랙이랑 같이 하려니까 떨리네요. 더 예뻐졌어요. 아, 이거 아니에요. 아, 네. 너무 예뻐졌어요, 진짜. 그리고 우리 엠블랙, 이게 네. 별밤이 얼마만이에요? 아, 얼마만이네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아, 예. 한 분씩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엠블랙 진입니다. 정말 이 목소리, 오랜만입니다. 어, 이 목소리. 이준 씨. 안녕하세요. 엠블랙 지효입니다. 지효 씨. 네, 안녕하세요. 엠블랙 이더승호입니다. 아, 양쇼팽.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엠블랙 1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블랙 천둥입니다. 천둥 씨까지 너무너무 반가워요. 아, 사실 말이죠. 저희가 그 연주 도중에 마이크 잡음이 들어갔었어요. 아, 우리 저기 아, 이준 씨가 깨방정 떨다가 마이크 예. 스탠드를 넘어뜨리면서 마이크가 빠지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예. 라디오로만 들으신 분들은 뭐지? 하셨겠지만 이게 또 라이브인 걸 증명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절대 네. CD를 튼 게 아니고 우리 양승호 군이 사실 아까 리허설에 와갖고 피아노를 살짝 치는 걸 제가 보고 즉석에서 부탁을 했어요. 3부 오프닝에 좀 연주 하나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아 무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뭔 무리야 이렇게 장치치면서 네, 되게 짧게 쳐서 끝낼 줄 알았는데 막상 아니 치면서 아니, 욕심내더라. 아니 기다렸던 것 같아요. 무슨 신문사에서 하는 연주인 줄 알았어요. 너무 길게 해가지고 다음에 이거 한번 불러주시면 예. 예, 이따가 뭐 저희 곡 소개하겠지만 예. 인트로곡 쳐드리겠습니다. 맞아, 인트로곡을 본인이 작곡했죠? 예. 아, 근데 승호는 그랬거든요. 네. 인트로 공을 아껴놨다가 아무 데도 안 쓴다 그랬었는데, 네. 별밤에서도 쓴다고 하는 게. 예. 좀 더 역시...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승호 씨 좀 많이 아껴주시고, 예. 예. 혹시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아니야. 저희가... 다음 주에 불러주시면. 아, 다음 주에 예. 또 게스트들이.